현장에서 직접 뵙죠. 주인님이 도착하기 전까지 끝내보자. 벽난로에 불도 지피고 음식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 짧은 씹어버리겠네. 자. 좋아, 알맞게 먼지 덩어리를 털어냈네. 그러니까 관찰을 내볼 차례겠지. 끝났습니다. 시원하네! 알수 맛을 돋궈주는 좋은 공격이었어! 약점을 잘 쓰는 것 같네요. 곧 삼켜질 것이오! 기다리시게! 보시다시피 앞에 무방비해진 개체가 있네요. 그게 그래선 안 되겠지만 멈춰라. 이 틈을 놓친다면 관리자님의 역량에 대한 계산을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헛! 밀크티 젓지 말고 가볍게 부어서 부탁드립니다. 역시 남이 타주는 차가 가장 맛있죠.